나 되게 아무것도 안 돼. 일로 오줘. 왜 와서 때려 이 또라이야. 야, 너 나는 물고 선생님이랑 왜 놀아주냐? 어떻게 참? 얘도 알아보는 거지 사람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깜짝이야. 안녕. 이 친구가 전설의 헤로. 안녕 헤로. 장군 헤로. 오, 뭐야? 왜 그래? 나랑은 완전 다른. 뭐야, 너 왜 그래? 우리 같은 잡스러운 사람들과 달라. 고양이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은 이 정도 그림은 나와줘야 돼. 처음 만나자마자 헤로 같은 고양이도 바로 친해질 수 있다. 아, 근데 헤로도 골격이 좋다. 장난 아니죠? 오히려 리랑이보다 훨씬 크죠? 리랑이가 압축된 근육이면 헤로는 약간 그러니까 보디빌더 여포 같은 느낌. 여포? 어? 약간 빡친 것 같은데? 참 미안해. 근데 진짜 이쁘죠? 영상 봐도 솔직히 더 이쁘지 않아요? 어? 귀엽다 근데. 근데 헤로 그 영상 봤거든요. 그 비만도 체크하시는 거. 네네. 근데 얘는 절대 못 재게 하더라고요, 뒷다리를. 그래서 비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봐도 비만인데? 명철 선생님이 여기까지 행차하신 이유는 둘째를 위한 솔루션. 이 집을 어떻게 만들어서 준비하는 게 좋은가. 알겠습니다. 이것이죠. 그리고 현재 상태는 또 헤로에게 얼만큼 좋고 나쁜가. 환경평가를 한번 해야겠네요. 환경평가. 무서워. 여기가 안방이군요. 침실. 네. 침실. 스크래쳐도 있고. 네, 맞아요. 헤로 약간 부스러기지만 안 먹고 그냥 남겨놓는 스타일이구나. 네, 맞아요. 아, 깔끔떠네 또. 이거 되게 깔끔한 성격. 그래요? 깔끔하다는 게 예민하다는 성격일 수도 있어요. 사료 알갱이 이렇게 먹다가 마지막에 딱 부스러기 남으면 네. 치워서 버릴 때까지 안 먹는 애. 아. 보통 고양이보다 약간 나는 좀 그래도 제가... 가리는 게 좀 많아. 그래. 나는 쉬운 고양이 아니다. 이쪽이 놀이터. 여기도 그럼 평소에 좀 잘 써요? 저 맨 위에서 항상 누워 있어요. 그래서 뭐 나뭇잎 움직이거나 사람 왔다 갔다 하는 네. 것도 보고. 아, 또. 그렇죠. 여기 보죠. 네. 여기 보죠. 고부에서도 봤어요. 나갈 쓰나요? 때. 쓰나요? 네, 엄청 좋아요. 아, 여기도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다. 엄청 좋아요. 들어가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오는 자기 장소가 이제 된 거거든요. 여기 화장실. 여기 화장실. 네, 리터라커. 리터라커 있고. 제가 화장실 하나 선물 드려야겠네요. 지금 화장실 한 개. 네, 맞아요. 있으신, 하나 더 있으면 좋으니까. 네. 제가 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선물로 챙겨드려요. 와. 화장실 하나 챙겨드려요. 이게 사립통. 아마 새로 온 친구는 이거 열 거예요. 이걸 연다고요? 이거 충분히 열 수 있어요. 식탐 있는 친구는 연다에 걸겠습니다. 새로가 제일 최애 장소 여기에요. 아, 또 이렇게 스크래칭도 많이 해놓고. 아, 그러네. 네. 둘째 오면 새로가 여기 제일 많이 가 있겠네요. 아, 피해야 되니까. 둘째 여기 처음에는 못 올라가니까 여기에 많이 가 있겠네요. 맞아. 아, 근데 이런 게 있는 게 좋아요. 둘째는 스트레스 거의 받을 게 없어서. 맞아. 고양이 캐테리어 업자로서 캐테리어 와 멋있다. 캐테리어 업자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렇지. 낭비되는 공간이라서 완전 노는 건데. 고양이가 일로 갈 수 있게 저 같으면 여기다가 캐포를 세우죠. 여기다가 이렇게 캐포를 하나 세워주면 여기서 캐포를 타고 쭉 올라가서 위에서 쉬기도 하고 공간 활용 딱 할 수 있게. 안 그래도 캐포를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바로 여기 딱 들어와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만족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겨. 쟤는 날 못 만져. 그래 만질 것 같으면 나 뒤로 가야지. 여기로 바로. 야, 사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아, 여기구나. 와, 여긴 상상도 못했어요. 바로 여기지. 딱 여기에 올라가는 순간 위쪽 공간, 수직 공간 요만큼 면적 딱 확보하고 요 안쪽에 약간 숨숨집처럼 공간 만들어주면 가서 와, 너무 그럴듯해. 고양이 키우는 사람은 뭔지 딱 알 것 같아 이거. 와서 격리할 공간. 그렇지,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거. 네, 작업을 하는 곳인데 여기는 제가 지금 이거 저거 이렇게 비트 찍고 이거 아닌가요? 그거? 네, 솔루션에 집중해 주시면. 엄청 좋아하네요. 네. 자, 지금부터 좀 이렇게. 근데 합사가 되고 나면은 여기를 닫을 거라서 결국에는. 근데 이게 선생님, 이 공간을 버리고도 두 마리가 같이 지낼 수 있을까요? 이게 둘째가 오면 이건 아마 다 찢겨 나갈 거고 이 공간을 활용을 못하는 게 맞네요. 네. 어쩔 수 없어. 이거 약간 벽 철거를 하면 참 좋은데 이게 내력벽이라서 철거를 못하는 그런 느낌이야. 고양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와. 벽철 것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전선 저거.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전선 관리는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격리는 얼마 정도 추천하시나요? 근데 이거는 양만형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반응에 따라서 달라서. 바람이는 격리를 하루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동경에서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 그냥 다 가둬놓고 안에 소리만 날 거 아니에요. 띠약거리는 소리만. 그랬을 때 와서 이제 관심 갖고 냄새 맡을 건데 거기서부터 바로 막 하악질하거나 이러면 그러면 조금 길게 잡아야 될 수 있죠. 기본적으로 테로가 살기에 있는 환경은 너무 좋다. 테로가 살기에 있는 환경은 너무 쾌적한 환경이고 대신에 여기서 둘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해로는 박탈감이 너무 심할 거라서 뺏기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아예 지금껏 쓰지 못했던 추가 공간 하나를 줘야지 합사 성공률이 훨씬 높아진다. 성공적인 합사가 되기를 네. 부디 감사합니다. 야, 큰 감사합니다. 솔루션. 선생님 덕분에 손 같은 게 생겨서. 아 미친놈! 나 못하는데. 시기에 그게 제일 영향 많이 받아. 혜로 괜찮지? 탈모가 없으면 믿음 잘. 아, 에 개색. 아니 고양이색. 아, 어머. 피지 많이 나오는 거. 조금씩. 그럼 둘째 날은 아예 그걸로 놀아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바퀴. 아이 미친놈. 이 여섯 새끼. 가지를 사가지고 한 번씩 놀았는데 이 중에 한 네 가지를 성공했어. 그 다음 주에 이거 다시 한 바퀴 도는데 나 왜 이래? 아무것도 안 돼. 오오오 일로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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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왜 와서 때려 이 또라이야. 에로 이리 와. 이 새끼야. 어머 어머 저 소리 봐. 지금 큰 고양이 쫓아내고. 아! 좀 가. 아니, 싫어할 수 있어도 이렇게 다가와서 때리면 좀 아니지. 어! 오 근데 묵직하다. 소리가 난다. 메이웨더다 거의 메이웨더. 망고스틴 같지 않아? 망고스틴 뭐야? 그 열대 과일. 오, 우와. 나 이제 해로. 바로 아시네. 야, 너 나는 물고 선생님이랑 왜 놀아주냐? 어때 처음? 어, 얘도 알아보는 거지 다른. 그래서 그런 거 이거 살짝 만약 관심 있으면 한 번씩 스프레이 딱 뿌려주면 또 살아나. 고양이.